오늘은 영웅님의 팬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팬문화를 처음 접하고 충격을 받은 젊은이들과 영웅님의 팬들은 왜 이렇게 다른 팬문화를 만들어낸 것인가에 대한 팬문화 분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웅님의 팬문화가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젊은 아들딸 세대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 다양한 영웅시대 나눔밴드라는 소모임 등을 소개하며 소외계층의 봉사활동과 기념일에 기부 문화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영웅님의 팬문화를 접한 젊은 세대는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오는 모습에 감동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반응을 보자면 가수가 서포트를 안 받는 것부터 너무 멋있다. 덕질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 어르신분들 덕질하시는 거 너무 귀여우시고 저렇게 좋은 일까지 하시는 거 너무 좋고 멋있다. 임영웅 씨 진짜 나한텐 영웅 맞아. 엄마 우울증 병원비 몇백을 써도 못 고쳤는데 영웅 씨 노래 하나로 우울증 약 끊으셨다. 정말 최고다. 무엇보다 덕질 문화로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질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보인다. 올바른 팬문화의 정석이다. 가슴이 찡해진다. 임영웅이 어려운 무명 시절부터 봉사도 하고 기부도 꾸준히 해온 사람이라 팬들도 가수 본받아 선한 영향력 이어간다는 거 멋지다. 그 가수의 그 팬덤의 긍정적 예시 같다. 새삼 임영웅의 영향력 대단하다. 이렇듯 놀라움을 동반한 다양하고 긍정적인 반응과 칭찬 일색이었는데요. 최고의 팬덤이다. 대단하다, 멋지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뿐이었습니다. 저런 건전한 팬문화 모습을 닮고 싶고 배우고 싶다는 반응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는 왜 이렇게까지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던 것일까요? 기존에는 젊은 세대가 주도하며 만들어갔던 팬문화였기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와 팬이 만났고 비즈니스가 결합되며 현재의 문화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조금씩 다듬어지며 현재의 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최근에는 덕질에서도 새롭거나 특별한 것도 크게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웅님과 영웅님의 팬이 만나게 되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팬문화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요. 영웅님의 고유의 색과 함께 팬문화도 새로운 세대로 인해서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이토록 팬문화를 다르게 만든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영웅님의 고유의 선함과 성실함과 실력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수많은 팬들의 마음이 합쳐진 결과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웅님을 좋아하는 팬들은 살아온 연륜, 인생의 노하우, 사랑 그리고 정, 사람을 향한 진한 마음이 합쳐진 결과로서 기존의 팬문화와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웅님은 가요계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듯이 영웅님을 사랑하는 팬들은 기존에는 없었던 팬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젊은 세대의 반응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보아요. 한 몸짓, 한 순간, 한 마디, 한 소절에서 감동을 주는 영웅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웅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영웅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웅님을 처음 알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영웅님의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에 가셔서 구독과 가입을 해보세요. 더욱 많은 정보와 재미있는 자료가 넘쳐납니다. 그럼 오늘도 영웅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